아니에요. 쏘겠다 이런 경고 메시지. 일산 킨텍스 무기산업 박람회. 대한민국의 미래의 무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로봇의 시대가 되겠죠. 로봇의 시대. 산업 박람회 초청 받아가지고 가는데요.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무기들이 이 여기 방위 산업 박람회에 직결해 있습니다. 잠수함인가요? 네, 잠수함은 연료전지입니다. 예전에는 그 우리 디젤 그 엔진으로 예, 잠수함 작동하다 보니까 공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떠올라야 되거든요, 수면위로. 어, 예. 그걸 이제 보완하고자 이제 세계 두 번째로. 아, 수소연료전지로. 네네네. 아. 첫 번째는 이제 독일 지멘스하고 예,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서 최대 지금 17일까지 자망이 가능한 걸로. 그럼 수소연료전지 같은 거는 네, 충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떤. 네, 수소연료전지 자체가 뭐냐면 거기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쉽게는 수소하고 예, 산소가 예, 결합을 하면 거기서 전기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보편 다른 쪽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도 많겠네요. 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선박용 연료전지, 일반 선박 네, 그것도 지금 뭐 다 여기 개발 중이고 아, 응용 부분은 굉장히 많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로봇계. 어, 이게 TV에서 봤던 거다. 미래의 이제 로봇. 오. 현재 여기 위에 달린 거는 무엇이죠? 이건 무선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요? 네네. 보시면은 위에 달려있는 것들은 뭐를 네, 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 고성능 스피커라서 네, 굉장히 큰 소리로서 사람한테 광고를 할 수 있는 스피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저거는 실질적으로 집에 퇴치용으로 나온 물포탄입니다. 물포탄이요? 예, 물을 갖다가 센 압력으로 해서 예, 지뢰를 갖다가 퇴치할 때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예, 필요한 거 갖다 붙이면 됩니다. 아, 지금 이 다리 같은 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작전 쪽에서 운영 쪽에 쓰게 되면요 예,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가 빨라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5분 정도면 교체가 가능해요. 아, 특별한 기술 없이 전부 다 팔다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네, 언제든지. 한국 제품입니까? 아, 한국 제품은 아니고요. 미국 네, 제품이고요. 아, 미국 제품입니까? 국산화 기술 이전 받아서 국산화 진행 중입니다. 어, 저기 보니까 막 얼음 위에서도 되게 중심을 잘 잡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인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센서보다 이제 모터 쪽에 가는 기술이라서 네, 탄물 밑에 돌이 있을 때 저희 걸을 때 기반이 안 보이면 발의 느낌으로 움직임을 잡잖아요. 네. 그런 형태의 구동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다양한 지면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우, 되게 부드럽습니다. 지금 이제 있는 자체도 reverse course immediately or I will fire upon you. I say again, reverse course immediately or I will fire upon you. 쏘겠다 이런 경고 메시지. 그럼 현재 이게 비나 예를 들어서 방수 상태도 괜찮은 건가요? 12mm 안에서 30분이 잠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IP67이라는 개념이 12mm 안에서 30분을 잠 들어가 있을 수 있다가 현재 조종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하는 건가요? 현재는 이걸로 하고요. 자율주행 모드도 되긴 하는데 아, 지금 이제 전시 공간에 어린아이들도 많고 위험해가지고 네, 일단은 수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자율주행 모드로. 네, 자율주행 모드. 현재 그럼 이 로봇의 배터리는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완충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완충하고 네. 나면 3시간 정도를 맥스피드로 갈 수 있어요. 3시간 정도요? 네, 거리로 치면 10km 정도. 10km 정도. 네. 열에는 어느 정도? 열은 마이너스 45도에서 플러스 55도 사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 사막지대나 이런 데도 가능하겠네요. 아니, 이상사 클래스 S&T 여기 광고 모델로 나왔습니다. S&T 흉기 만드는 회사 이상사 클래스 나왔습니다. 어우, 엄청난 드론이네요. 이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물건 실행용이긴 한데 네. 40kg 정도 페이로드 들 수 있고요. 네. 1시간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1시간 정도? 네, 20km, 25km도 갈 수 있는데 네. 통신 거리 때문에 반경 10km 내외로 운영 10km 내외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LUH의 지휘 통제에 따라 진행되는 수석화는 지뢰탐지기인가요? 네. DMZ에서 많이 네. 사용하는 건 어떤 거? DMZ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이거 그리고 저거 녹색. 지뢰가 오면 내 몸에서 진동이 오는 건가요? 네, 진동이 되고 소리도 되고. 그래서 그 옛날 과거에는 공작원들이 사실 탐침봉으로 이렇게 지뢰를 찾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소리에 민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찾으면서 진동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진동만 킥을 내면은 아, 느껴지네요. 소리는 어느 정도 클까요? 그게. 아. 그게 이제 지뢰만 탐지하는 건가요? 지뢰라기보다는 모든 이제 쇠를 탐지할 수 있는 쇠를 탐지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훈련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훈련이죠? 야외 훈련 했는데 네. 아저씨는 VR 가상 현실에서. 아, 가상으로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VR로 보는 게 여기 영상에 네,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예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쪽에 갑판이라고 쳤을 때 네. 보통 폭포가 저 갑판 위에 걸리면은 그거를 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그 접이식 사다리 이 힌트를 해서 갖고 올라가다가 갑판에 걸고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연결을 해도 이런 형태로 아 연결하고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특허 제품이고 국내만 있습니다. 근데 무게가 어느 정도? 7kg. 7kg. 네. 그리고 앞에는 롤러가 있어요. 저 위에 호프가 그려 있잖아요. 네. 예. 예. 아. 그러니까 아, 롤러 쭉 밀어 가지고 이렇게 딱 대고 대판에 밀어 가지고 올리면은 훨씬 더 그래서 쉽게 딱 걸기만 하면 되는 거네. 아. 아. 오. 오, 좋다. 오.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진동이 나는 거예요. 진동에 의해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딱 4개 업체밖에 없어요. 아. 현재 독일하고 저희가 경쟁을 붙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육체공군특수부대 쪽에서 이 등강기를 어느 나라 거를 구매하느냐 지금 경쟁 중에 있거든요. 아,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